공시를 통해서 기업들의 면면을 짚어봅니다.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기다린다는 분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중요한 말씀 주셔야 돼요. 예.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게 서진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예. 지난주 공시 내용이 하나 있었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희 코너는 공시 기반으로 제가 종목을 예. 설명드린 거니까 반드시 공시에 있는 것만 제가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서진 시스템이 이제 자사주를 갖다가 매도한다는 그런 공시를 냈어요. 그래서 서진 시스템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서진 시스템은 이제 사실은 금형, 이제 그 알루미늄이나 이제 금속 물질로 된 뭔가를 박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는데 예. 이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뭐 회사가 갑자기 번창하거나 시장이 뭐 엄청 커지거나 이럴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거기서 사실 서진 시스템이 어느 쪽으로 틀었냐면 ESS를 만드는 것으로 틀었어요. 지금 매출 비중 나오는 거 보니까 반절 네.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화면을 보신 대로 ESS를 좀 2021년부터 했는데 2021년에는 전체 매출 비중 20% 넘었으니까 아, 의미 있는 사업부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그다음에 24%, 작년에 35%, 올해 상반기 기준 무려 50%. 그러면 다른 데가 매출을 갖다가 줄었느냐 그게 아니고 ESS 회사가 ES 부문이 너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ESS 부문이 이제 그 상반기에 들어서 절반이 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참고로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절대로 회사는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주가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R이 1인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이런 거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처음에 그 입장하신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PR이 1인데 사실 주가가 안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해당 회사가 향후 매출이 내년, 내후년 20%, 30% 뛴다는 전제가 있을 때 주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진 시스템에 사실은 관심을 갖고 주가 올라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ESS 매출이 계속 폭증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ESS를 갖다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서 서진 시스템에서 하나, 두 분, 한 분, 두 분이 서진 시스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서진 시스템이 인지도 높아지고 주가도 같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올해 YTD니까 어제 그 금요일날 종가 기준 했을 때 서진 시스템의 YTD가 45% 정도, 그다음 비슷한 기업을 하는 기업이 신성 ST가 20% 정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시로 든다면 삼성전자는 YTD가 뭐 제가 금요일 종가는 확인하지 않죠. 거의 뭐 1%, 3% 정도일 것입니다. 인지도는 삼성전자 더 높지만 삼성전자가 매출과 그 매출도 올라가고 순익도 올라가는데 왜 YTD는 별로냐? 사실은 내년, 내후년에 그저께 성장할 거라고 전망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면에 서진 시스템은 무명의 기업이지만은 알짜배기를 찾아봤더니 ESS가 계속 매출 엄청나게 폭증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가도 YTD가 거의 45% 정도 해당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서진 시스템 ESS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ESS는 에너지 스토리 서비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우리가 휴대폰이 너무나 많이 그 배터리가 빨리 다니까 젊은 분들은 이제 보조 배터리 하나씩 갖고 다니더라고요. 네. 왜냐면 휴대폰 없으면 안 되니까 네. 휴대폰으로 작업도 하고 휴대폰으로 영상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 배터리 하나 갖고 다니는데 그 보조 배터리를 갖다가 운동장만한 크기로 생산하는 기업이 서진 시스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그렇죠. 예예. 예, 예. 그 배터리 제외한 핵심 부품을 조립하고 생산하는 예.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지금 이제 매출 비중 높아진 부분들을 봤을 때 참 이 시기에 시적절하게 잘 늘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ESS가 중요한 거는 야, 그 보조 배터리가 우리도 일상에서 필요하니까 ESS가 필요한 것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챗GPT 열풍이 불면서 챗GPT의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오픈AI가 만들고 오픈AI를 갖다가 실현시키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에 SK하이닉스, HBM3가 하지만은 전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도 사실은 초고압 송전을 갖다가 까는 것이 돈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야, 송배전을 갖다가 사막에다 깔지 말고 사막에다가 그 AI 서버, 초고속 서버를 건설한 다음에 거기다가 ESS,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ESS 규모가 커요. 그 운동장만 해요. 운동장 수준의 ESS를 건설하면은 거기서 순조롭게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받아들여지면 그걸 외부로 빼기만 하면 되니까 별도로 송배전 시스템이 필요 없다. 이런 아이디어가 엄청난 각광을 받으면서 ESS가 시장에서 커지고 ESS를 갖다가 일종의 외주를 해준 서진 시스템의 그 입장이 주가가 매출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YTD가 이제 45% 정도, 50% 됐는데 그 지난주에 그 공신이 뭐냐면 서진 시스템이 ESS를 증설하기 위해서 자사주 100억을 매도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제목만 보면 공시의 제목만 보면 자사주 매도라는 거는 일단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자사주 매도나 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악재로 인식을 하는데 그렇죠. 세부 네.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선 시스템이 ESS가 잘 팔리는데 그 잘 팔리는데 돈이 잘 팔리는데 추가로 증설을 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 돈이 없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뭐냐면 유상증자. 어느 날 유상증자 딱 떨어지면은 일단 주가 5% 10% 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날벼락을 맞다 생각해가지고 많은 소액 주주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너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거보다는 사실 자사주 매도가 그나마 낫지 않느냐. 그래서 선 시스템의 지난주 공시를 보면은 ESS 증설을 위해서 39만 잔여주 모든 잔여주를 갖다가 다 매도를 하겠다. 매도를 하는데 시장이 풀지 않았어요. 블럭딜로 누군가가 네. 인수하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블럭딜로 이제 일정 이상 지분을 넘길 때 3에서 5% 정도는 그래도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5% 넘게 아 가격이요. 예, 가격 설정. 예, 할인을 갖다 7% 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충격을 줘요. 왜냐면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 갑자기 내 주가의 가치가 7% 갑자기 다운되는 거니까 네. 충격을 받는데 3에서 5% 정도면 아, 그건 무난하다. 라고 보통 기관에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의 시스템도 5% 할인해서 이제 100억 정도의 자사주를 마련했는데 그렇다고 5% 할인이라면은 그나마 뭐 괜찮다. 그다음 심지어 그럼 자사주를 매각한 돈을 뭘 할 거냐? 제일 안 좋은 건 빚을 갚는 겁니다. 유상증자의 제일 안 좋은 빚을 갚는 거예요. 네.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정을 증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 시스템은 유상증자가 아니고 자사주를 매도해서 번 100억으로 공정을 증설하겠다 하니까 그나마 괜찮다. 그래서 이날 공시가 그 장 마감 이후 공시에 나왔는데 그 다음날 종가를 보면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서진 시스템의 어떤 그 설명드린 거는 자사주 처분이라는 공시를 봤을 때 일단 겁을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막을 봤더니 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증설이나 그 다음에 또 괜찮은 거 뭐냐면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나눠주는 거 많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이제 스톱옵션을 나눠줘야 되거나 또 얼마 전에 무슨 뭐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노조랑 이제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주식을 나눠줘야 돼요. 그런 경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걸 시장에다가 바로 푸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이해할 만하다. 그런 것들은 사실 주가에 그렇게 큰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라는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선 시스템의 그 비즈니스 모델 말씀할 때는 ESS는 이제 챗GPT 오픈AI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시장의 전망은 더 긍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이렇게 기업 좀 좋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 이 종목은 그래서 저도 지금 들여다봤는데 결국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기업 내용이 굉장히 시의적절한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증설이 필요한데 그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자사주 처분이라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공시에서 보통 이제 자사주 처분이나 매도 얘기 나오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조금은 다르게 살펴봐야 된다.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어쨌든 향후 미래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네. 서진 시스템 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가격대 할인율 자체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예, 그렇게 시장에서 거죠.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은 아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 다음날 이 공시가 반인데 그 다음날 종가를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자사주 처분이나 매도 이슈 나올 때 그 할인율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향후 비슷한 공시가 떴을 때도 여러분께서 꼭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진 시스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요. 한화총 얘기를 해볼게요. 한화 3남 김동선 부사장 관련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그쪽 언론 업계에 계속 오래 계셨고 하니까 네. 경영 행보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하나그룹의 전체 이제 승계 구도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 예. 하나그룹은 이제 창업주와 김승희 회장은 아니고요. 김승희 회장도 아버지 김종희 창업주가 네.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이른 나이에 이제 굴지의 기업의 오너가 됐는데 그리고 김승희 회장이 쭉 경영을 하다가 김승희 회장에게는 이제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김승희 회장도 연세가 있으니까 아들 셋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물려주는 과정에서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하나그룹의 본체라고 해서 주하나와 그다음에 하나 예.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솔루션
그다음에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을 이제 물려갈 것으로 예상해도 그렇게 지분 정리가 되고 네, 있습니다. 방산이나 한국화약의 한화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중추 한화가 한국화약의 준말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둘째가 이제 김동원 이제 그 부사장인데 김동원 네. 사장은 이제 금융. 네. 하나의 금융이 뭐가 있지? 한화생명. 을 비롯한 하나자산운용, 하나증권 이런 기업들 금융을 갖다가 떼가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동원 사장이 이미 몇 년 전에부터 그 조직의 어떤 인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그렇게 이제 가르마가 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삼남은 어느 쪽 가져갔냐? 하나 리조트, 그다음에 하나 갤러리아. 유통과 리조트를 갖다가 따로 이제 삼남에 가져가는 걸로 이제 승계 작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공식적으로 그 김동선 부사장이 내가 그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나 갤러리아에 대한 공개 매수를 갖다 얘기했고 그 얘기하자마자 그 당시 종가보다 한 25% 정도 높게 공개 매수를 하겠다고 했겠으니까 그 누군가 공개 매수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유리 내 가진 주가가 갑자기 25% 껑충 뛰는 거니까 공개 매수가 나온 그 다음날 하나 갤러리아의 주가가 17% 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분들은 갑자기 왜 올라갔지? 라고 의문이 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으면 왜 올라간지 모르고 왜 떨어진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수담이라 하거든요. 네. 손수자에 얘기할 담자인데 내가 이 수를 뒀을 때 상대방이 내 수를 알아채느냐 내가 공격하느냐 수비를 하느냐 알아채지 못하면 바둑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조기에 끝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 주식 투자할 때 시장이 나한테 뭐라고 수를 던졌는데 그 수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벌었는지 모르게 되면 내 실력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갤러리아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는데 김종석 부사장이 공개 매수로 내가 회사 지분을 일정에서 매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같이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하나 갤러리아 주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공개 매수가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유는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그 승계 작업을 하면서 김종석 부사장이 하나 갤러리아의 지분이 미미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2% 정도였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한 17% 정도의 공개 매수를 할 거니까 합치면 20% 아니지만 한 19% 정도의 지분율을 갖게 돼요. 그리고 원래 하나 갤러리의 일대주가 주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주 하나에 있었던 지분을 김동선 회장이 또 부사장이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공개 매수가 완료가 되면은 김동선 부사장이 하나 갤러리아의 경영권은 사실상 끝났다. 경영권 인수 끝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네, 요새 그 공개 매수 때문에 말이 참 많잖아요. 예, 예. 사실 공개 매수가 뭐 이렇게 지분율 높이는 거라든지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든지 자발적 상폐 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지금 어떠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왜 공개 매수를 했느냐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리고 공개 매수할 때 사실 이 가격대를 지금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 그래도 높여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프리미엄이 네. 좀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좋게 반응을 하고 주가도 그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문제되는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일단 하나 갤러리아를 다시 돌아다 봤을 때 왜 공개 매수했느냐 이거거든요. 네. 유통 부분이라든지 리조트 부분이라든지 이 부사장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경영권을 확실하게 갖고 본인이 인사권을 행사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평가하기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삼형제를 갖다가 가르마를 하면서 중요한 어떤 단초를 갖다가 김동선 부사장이 먼저 치고 나간 게 공개 매수다. 그러니까 삼형제 중에서 공개 매수를 한 형제가 김동선 부사장 유일해요. 이런 점에서 이제 하나그룹이 본격적으로 이제 삼형제가 나누어서 물론 이제 내부에서는 이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만 시장이나 일반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김종석 부사장이 사실은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는 어떤 게 좋은 건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그 승마로 금메달을 땄고 네. 그다음에 불미스러운 얘기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 것들로 인지도가 쌓았지만 사실은 경영자로서는 사실 대외적으로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네. 승계를 하는데 사실 불법이나 그 조세피타라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 그나마 그거보다는 공개 매수 자기 돈을 집어넣어서 주식을 갖다 지분을 찾는 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자체 이슈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 부진이 좀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뭐 그 미국에서 가지고 온 햄버거 브랜드 같은 거 되게 소소하게는 좀 잘 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유통의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백화점인데 뭐 하나 갤러리아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현대나 롯데 다른 데에 비해서 요 백화점의 큰 매출 한 90% 나오는 데서는 좀 잘 못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 경영하겠다. 예, 예. 뭐 이런 의지. 근데 그거를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좀 이게 시간적으로 좀 이르다. 그렇죠. 아까 이제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말씀은 예, 예. 하셨지만. 근데 이번에 공개 매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20% 정도 경영권을 갖게 됐으니까. 물론 예. 이런 지분이 없어도 하나 갤러리나 유통업 내부에서는 김동선 부사장의 말 한마디면 김정은 회장의 말 한마디만큼이나 이제 무게가 실리는 거니까 예. 거기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이번에 공개 매수가 끝나야지 본인의 경영권이 확실해진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가나 매출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다라는 건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 의문은 뭐냐면 예. 결국은 이제 승계 작업을 위해서 공개 매수를 했는데 똑같은 승계 작업을 하는데 맏형인 김동관 부회장 했던 방식이 뭐냐면 RSU라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아, 예. 근데 이거 저번에 한번 한솔케미칼 그때 말씀하셨던 그거죠? 네. 예, 그런데 예. 한솔케미칼의 조윤주 부회장은 RSU가 미미했고 네. 김동관 부회장 때문에 사실 RSU가 사실 시장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 계기인데 네.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김동선 부회장은 전공법으로 내가 갖고 있던 하나의 지분을 담보로 잡아서 뺀 돈을 갖고 하나 갤러리아 지분을 344만 주를 선택하겠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형보다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쉬운 수인 방법이었던 왜 RSU를 선택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다.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주가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대표님. 예.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이제? 관점에서 일단은 이거 이번에 공개면서 승계를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 오너들이나 승계를 앞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승계를 염두에 둔 기업이 주가가 낮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번에 알 수 있어요. 공개 매수를 하는데 아까 좀 전에 차트가 나왔었는데 하나 갤러리아가 2월과 3월에 고점이 좀 있었어요. 네. 만약 그 시점에 공개 매수 했다 그러면 죽으면은 가진 돈에 비해서 취득할 수 있는 지분이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승계를 염두에 둔 모든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 회사의 주가가 내려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있을 것이라고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하나 갤러리가 2월 달에 주가 올라가서 왜 올라갔냐?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아, 예. 너무나도 이제 지금 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0.4 미만이었고 PBR이. 그러면 사실 만약 회사가 잘 된다면 주가 올라간다면 PBR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면서 너네들 스스로가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놔라.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호응을 하면서 주가 올라갔지만 별다른 시작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 기업이 움직임이 없으니까 다시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김동선 부회장이 이번에 그 344만 주를 매수하기로 했는데 이렇다면 사실 매수가 끝났을 때 우리는 그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는가 라는 관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매수가 끝났을 때 주식을 들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예. 왜냐하면 본인의 지분이 20%, 30% 됐을 때 그러면 자기의 자산과 이득을 최대한 하려고 경영을 피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영 열심히 하는 방식도 있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배당 성향을 7%, 8% 배당 성향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건 대신증권인데 대신증권의 그 오너 일가가 지분이 높다 보니까 증권업이 시장이 불황이어도 언제나 배당 성향은 7% 정도 유지를 시켜줘요. 예. 7%면 아주 이제 고액 배당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하나 갤러리아도 김동선 부사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필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 같이 그 주식을 갖다가 동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번에 공개 매수 실패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공개 매수를 시도할 겁니다. 왜냐 아까 결국은 자기 경영권 승계해서 지분이 필요하니까 그러면 지금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서 공개 매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 매수가 성공할지 그걸 예의주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네 하나 갤러리아 이 김동선 부사장 공개 매수 관련 이슈로 이 기업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